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부부와 친가, 처가 등 가족들과 같은 이름의 명의로 당원 게시판에 무더기로 올라간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반한동훈 성향 국힘 정치인 비방글 사건과 한동훈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 이른바 댓글팀 운영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의심받고 있는 한동훈 대표 부인 진은정 변호사와 관련된 추가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됐고, 김종혁 최고위원 및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등과 함께 최근 한동훈 측 주요 스피커로 나서고 있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관련된 불법 탈법 폭로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평 변호사는 이번 당원 게시판 사태는 대단한 태풍급의 위력을 가진 사건이고,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는 현재 보수층 내부에서 극도의 반감을 사고 있다면서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끊임없이 윤 대통령 부부를 공격하고 비난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을 갉아먹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먼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내 비방글과 관련해 고발 7건, 진정 1건 등총 8건을 병합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복 고발건을 제외하면 실제로 수사 중인 사건은 4건이라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개인을 고발한 것은 아니고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밝혀달라는 내용이라면서 고발인들은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범죄 혐의가 있으면 처벌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한동훈 대표 부부와 가족들 이름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반한동훈 성향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매도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무더기로 올라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게시글은 작성자의 성만 공개되고 이름은 가려진 채 올라옵니다. 하지만 최근 전산상의 방치 또는 오류로 이름을 검색할 때 해당 당원 명의의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상종 자유대한민국당 대표는 지난달 11일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다수 게시한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작성자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오 대표는 또 지난달 19일에도 한 대표의 가족 5명 명의로 글을 쓴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고, 지난달 13일과 22일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또 피고발인, 즉 한동훈 대표 조사와 압수수색 등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댓글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는 3건의 고발이 접수됐다면서 지난달 26일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고발인 조사를 비롯해 3건 모두 고발인 조사가 완료됐고, 고발인을 대상으로 추가 입증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댓글팀을 운영하면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콘텐츠를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가족의 당원 게시판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이번에는 한동훈의 부인인 진은정 등 한동훈 가족이 당외 온라인 커뮤니티도 검열하고 통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 가족은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만 잘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이어서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 통제도 참 열심이었다면서 FM 코리아 운영진은 진은정에 의해 게시글 삭제 요청이 왔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장해찬이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운영진으로 보이는 사용자는 댓글로 안녕하세요. 해당 사항 확인해보니 피해자 관련 사실 무근 허위사실 유포 링크 글로 진원증에 의해 삭제 요청된 경우로 확인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댓글은 사이트에 요청이 있으면 운영진들은 그냥 삭제해줘야 하고 관련 삭제 요청으로 인한 추가 분쟁 발생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면서 관련 사항을 일부러 공개하는 부분들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올린 다른 사진에는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한동훈과 관련된 글을 작성했다가 운영진 측에 의해 삭제된 이유를 묻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이 글들에 대해 커뮤니티 운영진 측은 정식 요청으로 삭제 처리됐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그런다고 한동훈 대표 가족 의혹이 온라인에서 사라지겠는가라면서 온라인 게시글 검열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정치인과 가족들은 여야를 통틀어 처음 본다라고 썼습니다. 이어서 진은정 변호사는 FM코리아 운영진에게 삭제 요청할 시간에 당원 게시판에 글 썼는지 밝히는 게 먼저라면서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게시글도 요청에 의해 삭제, 진영구 검사장 게시글도 요청에 의해 삭제, 중국 공산당처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게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온라인에서 욕 많이 먹기로 둘째가라면 서럽지만 어느 사이트에도 게시글 삭제 요청을 해본 적이 없다라면서 가족을 동원한 여론 조작과 여론 통제는 더 큰 반감을 일으킬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동훈 부인 진은정이 민족문제연구소 등 좌익단체에 장기적으로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윤용진 변호사는 한동훈 부인 진은정 씨 본인 아니시죠? 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서 유명한 좌익단체 민족문제연구소에 장기간 후원한 진은정, 한동훈 부인 진은정 아니시죠?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본인 아니라고 입장 발표해 주세요 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 윤용진 변호사가 좌익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의 후원자들 리스트를 쭉 확인했는데 거기에 장기 후원한 사람의 진은정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변호사는 한동훈과 진은정에게 민족문제연구소에 장기간 후원한 진은정이 한동훈의 부인 진은정인지 아닌지를 밝혀달라고 그렇게 촉구한 것입니다. 윤영진 변호사가 이 내용을 올린 뒤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은정이라는 이름이 이 민족문제연구소 외에도 상당수의 좌익단체에 후원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진은정이 한동훈의 부인 진은정인지 여부는 그 이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윤 변호사 등이 제기하고 있듯이 지금 한동훈의 부인인 진은정이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해 각종 좌익단체에 그동안 후원을 장기간 해왔는지 안 했는지 그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후원을 한 진은정이 한동훈의 부인인 진은정이 아니라면 아니다라고만 분명하게 말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용진 변호사가 그 문제를 제기한 이후 아직 한동훈이나 진은정 측으로부터 가타부타 어떤 답변 혹은 해명도 없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의 차명법인 탈세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신지호 부총장의 차명법인 탈세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관련돼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들을 폭로했습니다. 장해찬은 친한계 핵심 유튜버가 된 어벤져스 전략회의는 오랜 기간 주식회사 싱크넷으로 수익을 받았다면서 신조의 관여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는 신조 부총장은 2016년 6월 17일부터 2017년 10월 27일까지 주식회사 싱크넷 사내이사였다. 그런데 2017년 10월 27일부터는 신조 부총장의 아들이 사내이사로 취임한다라고 적으면서
아들 명의 차명법인으로 유튜버 수익을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총선을 앞두고는 정치자금법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다른 차명법인을 설립한다면서 2023년 11월 6일 주식회사 어벤져스 전략회의 법인이 등장하는데 이 법인의 대표는 해당 유튜브의 공동 소유주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의 배우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인 등기만 열람해도 명확하게 증거가 나오는데 차명법인이 아니다. 출연료만 받는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신지호가 할 수 있느냐라면서 이렇게 철면피처럼 딱 잡아떼는 것도 참 한동훈스럽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경찰에 고발이 됐다고 한다면서 그 이전에 가족을 내세운 차명법인으로 수익을 나누는 것은 전형적인 탈세수법이다. 이런 부도덕한 행태에 분노해 국세청에 민원을 넣는 분들도 많다고 한다. 그동안 꼼수로 회피한 세금도 정직하게 다 내기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주진우, 신지호 등 유력 정치인들이 절대 저 그러니까 장해찬을 고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라면서 제가 대단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팩트만 이야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이 글에 앞서 다음과 같은 글도 올렸습니다. 신지호 부총장님 막말과 유언비어로 보수 진영 망치는 일 좀 그만하십시오. 그래도 옛 정이 있어서 뭐라고 말해도 참았는데 자꾸 거론하니 똑같이 돌려드립니다. 총선 후 시민사회 수석 노리고 용산에 납작 엎드렸다가 낙마하니 갑자기 친한계로 갈라타셨죠. 정치를 신념이 아니라 자리와 생계 따라 하는 것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은요. 정치인 즉 선거 출마자나 당직자 등은 정해진 출연료 외에 유튜버 슈퍼챗이나 자율구독료 등 수익을 얻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벤져스 전략회의가 얻는 막대한 수익은 신지호 부총장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래 아들 이름으로 차명법인 세웠다가 총선 때 문제가 안 되게 변경하셨죠. 정치자금법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에게 상담하셨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모 언론인 가족으로 차명을 바꿔도 어차피 차명법인으로 수익을 나누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한 모 언론인 가족이 바로 문화일보 이현종의 부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리 안 주니까 180도 변해서 대통령 욕하는 데 앞장서고 돈 욕심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인 것 알면서도 이리저리 차명으로 수익 나누고 이런 게 바로 구태정치입니다. 돈이 그렇게 좋으면 그냥 유튜버를 하세요. 돈과 권력 둘 다 누리겠다는 것 너무 큰 욕심 아닙니까? 이렇게 신지호를 질타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정치인도 유튜브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치인 다시 말해서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직자 같은 사람은 유튜브를 하더라도 정해진 출연료만 받을 수 있지 그 외에 무슨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든지 혹은 후원을 얻어서 수익을 얻는 것은 안 된다. 그런데 신지호는 실제로 수익을 챙겼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갖 꼼수를 써왔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신지호의 불법 탈법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어서 신평 변호사가 한동훈과 한동훈 주변 세력들을 비판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당원 게시판 게이트,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이것은 우연히 발각이 된 것이고 지금 친한계에서 말한 것처럼 무슨 음모가 있어가지고 꾸며진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여론조작의 가능성이 있고 반민주적 여론조작을 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서 대단한 태풍급의 위력을 갖고 있는 사건이니까 누구도 짐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수사기관이 미적거린다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 경우처럼 어떤 시점에 가서 어떤 특검의 수사를 받지 않겠는가라면서 특검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신 변호사는 최근 자신을 강도 높게 비판한 신지호 전략부총장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일단
심지어 부총장의 말씀이 너무 거칠다. 아직 정치적인 장애가 많이 남아있는데 좀 더 품위 있는 말을 사용하고 또 우선 용모 자체를 좀 단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신조 부총장은 술을 줄여야 한다. 자기한테 모든 주목이 집중되는데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지역민들이 그것을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게 술을 마신다는 그런 평이 나돌기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또 자신이 대통령을 팔고 다닌다는 신지호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부 들어와서 무슨 직책을 맡고 한 것도 없다. 대통령을 팔아서 무슨 이익을 얻었느냐면서 제가 거꾸로 말하는데 신지호 부총장이 지난번 경선 기간 중에 지역민들한테 내가 대통령하고 각별한 사이고 나는 수시로 윤 대통령하고 만난다 하면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다녔다. 과연 누가 대통령을 팔고 다녔는가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측, 구체적으로 신디오가 말한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신 변호사는 전략적 모호성을 우리가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말이 되지 않은 소리라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용을 당원 게시판 사건 가라앉는 것과 연계시켜서 태도를 결정하겠다고 말한다면 말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지호 부총장이나 또 신 부총장이 속한 진영의 친한 세력이 보수층 상당수에서 극도의 반감을 사고 있는지 그 점을 한번 되새겨봐야 한다면서 친한 세력 전체가 지금 보수의 상당 부분으로부터 신뢰성의 점에서 거의 바닥인데 신뢰 없이는 정치가로서 또 정치 집단으로서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또 친한 세력의 특검 수용론이 일종의 협박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쪽 진영에서 엄포로 이 당원 게시판 사건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희망과 결부된 엄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실제 투표 행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회자의 전망에 동의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이 한동훈 대표 때문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지지율에 반등의 여지가 있다 해도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그 한계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바로 한동훈 체제가 계속되는 것으로 이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한 당정불화라는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윤 대통령 부부를 공격을 하고 있고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 조성되는데 그것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갉아먹는다는 중요한 팩트가 있다면서 지지율 하락세 저변을 흐르고 있던 그런 당정 불화로 인해서 윤 대통령의 능력에 대한 회의라든지 그런 것이 다른 요인들 팩트에도 반영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